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배추를 수확했는데 무가 없어서 무를 하나 샀더니 엄청 커가지고 현재 냉면김치 담으려고 따로 이렇게 담아봅니다. 냉면김치는 얇게 썰어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두 쪽만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이고 육수가 만났어요. 그래서 물을 냉면김치에 다 넣을 겁니다. 냉면김치는 담아두면 냉면을 굳이 안 먹더라도 그냥 새콤한 맛에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해서.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김치를 꼭 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생강을 냉동실에서 꺼냈는데요. 약간 굵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두꺼워도 잘 으깨졌어요. 썰어서 저렇게 보관을 해뒀고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강을 많이 넣습니다. 파는 생강하고 제가 키운 생강하고 그 맛은 다른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키워서 그런지 쓰질 않더라고요. 제가 구람을 대지 이렇게 안 되는 건 구람을 언제 한번 댔더니 미세해 가지고 조금 저울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람을 잘안 되는데 대충 가늠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식초예요. 식초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부었습니다. 밑에도 조금 끼만 넣은 거죠. 반수저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청각도 조금 넣어봅니다. 청각은 그냥 시원하라고 조금만 넣습니다. 아쉬워서 조금 더 넣어봅니다. 예, 이래서 다 냉면 물김치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치 제가 배추를 따로 씻어가지고 물을 뺀지한 2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춧가루 넣기 전에 제가 버무리고 있습니다. 생강하고 지금 현재 간이 잘 배인 무예요. 간이 2시간 정도 배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지금 1년이 넘어서 색상이 별로 많이 예쁘진 않네요. 그래도 맛있는 요리가 되겠죠? 제가 마지막에 먹어보니까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배추. 네, 배추가 제가 씻어서 물에 이렇게 물을 뺀 지가 이게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각은 넉넉히 넣습니다. 이건 조선간장입니다. 국간장이라고 하죠. 두 국자, 세 국자, 네 국자 정도 했는데 그 이전에 무의 간이 잘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고추로 만든 효소입니다. 저게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맛이 고추로 만든 효소는 어디에 넣어도 다 맞더라고요. 궁합이. 그리고 찹쌀 풀이에요. 찹쌀을 그냥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다가 했는데 영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찹쌀 풀이에요. 밥이 그냥 되게 된 거죠. 밥이 찹쌀 완전 무름밥이에요, 무름밥. 그냥 믹서기 안 돌리고 바로 그냥 한 거예요. 금방 으깨지니까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을 보아야 되죠. 간을 볼 때는 조금만 묻혀서
간을 보면 이제 되잖아요. 약간 싱거웠습니다. 먹어보니까 약간 싱거웠어요. 찹쌀이 들어가면 여름에나 겨울에나 찹쌀이 들어가면 김치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싱거워서 간장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또더 싱겁다면 담아놓고 12시간 후에 냉장고에 넣을 때 싱거우면 다시 간장을 조금 더 하면 되니까요. 네, 이제 버무리고 이제 김치를 버무리면 되겠죠? 근데 무가 있어가지고 버무리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무가 없이 따로 했어야 좋았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하다 보니까 무를 따로 했어야 되는데요. 네. 김치가 생각으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전화 받다가 그만 이렇게 영상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맛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손놀림이 조금 어설프죠? 그런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청각하고 생각만 위주로 많이 들어가니까 크게 뭐 들어간 거 없잖아요. 근데도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이거 김치를 들여보면 무얼로서 이렇게 맛있게 담냐고 그래요. 별거 안 넣습니다. 찹쌀 끓일 때 다시마를 우린 물에 다시마 찬물에 우려내면 우려놓으면 한 4~5시간만 우려놓으면 엄청 부드러운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제가 예쁜 색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배추가 별로 예쁜 색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쁜 색상으로 보았는데 이상하게 예쁜 색상이 아니네요. 그래도 맛은 엄청 좋았습니다. 고춧가루가 색상이 많이 안 예쁘죠? 그게 아마 고춧가루를 제가 1년 더된 거, 2년 전에 거를 해놔서 조금 그래도 맛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한 통에 넣을 거예요. 김치, 배추김치 밑에 두고 깍두기를 나중에 두고 김치통에 넣으면 이제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